고민은? 고민은 모두 운주쌤에게 들어보아. 오늘의 고민은? 고음으로 가면 갈수록 목을 조이는 발성으로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목도 빨리 상해서 연습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고음이 너무 무섭고 불안해요. 어떡하죠? 오늘의 이 고민, 정말 많은 제자님들이 꼭 풀어야 하는 숙제지만 결코 쉽게 풀지 못하는 숙제입니다. 혀 내려라, 배에 힘줘라, 입 크게 벌려라. 아니, 이런 방법들이 고음을 내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는 거야? 이걸 왜 하는 건데? 지금 막 공감하고 있는 제자님들, 사실 오늘 이 고민은요, 은주쌤이 옛날에 입시를 준비하며 매일 했던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주쌤이 고음을 낼 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입천장 호흡 포인트, 가로 열고 혀의 포지션에 대해 집중 요약하면서 노래에 적용시킨다면 과연 어떻게 소리가 바뀌는지 제자님들 대신 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 보고 따라해보시면 엄청 놀라실걸요? 자, 그럼 입천장 호흡 포인트를 파헤쳐볼게요. 이 그림과 같이 구강의 구조에는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앞부분을 A, 중간을 B, 뒷부분을 C라고 해볼게요. 여러분은 노래를 할 때 A, B, C 세 부분을 다 벌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앞부분의 A 친구부터 알아볼까요? A는 주로 저음에서 중음, 이 음역대에서 여린 소리를 낼 때 사용돼요. 여기서 집중! 오늘의 주제인 고음에서 목을 조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여리게 내야 하는 A 포지션에서 많은 제자님들이 강한 진성 혹은 고음을 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 여린 소리는 A 포지션? 쌤, 그럼 B랑 C는요? 네, B는 주로 중고음, C는 고음 또는 두성을 낼 때 많이 쓰이는 위치인데요. 그렇다면 제자님들, A에서 B, B에서 C로 가는 방법 지금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 방법은 바로 혀의 포지션입니다. 그 이유는 혀가 있는 곳으로 호흡도 따라가기 때문에 입천장 호흡 포인트는 혀의 포지션을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가 A에 있으면 입천장 호흡 포인트도 A, B에 있으면 입천장 포인트도 B가 되는 거죠. 대충 이해가 되셨나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소리를 엄청 여리게 내고 싶다고 너무 구강 맨 앞으로 가게 되면요, 후두가 심하게 상향되어 성대 텐션이나 호흡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또 강한 진성, 높은 고음을 지르고 싶다고 형국의 맨 뒤쪽으로 가게 되면요, 심하게 후두 하향이 되어 마치 베이스 줄처럼 두터운 소리가 나고 비강으로 가는 호흡도 차단돼요. 그래서 바보 소리, 먹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위치는 너무 앞도 너무 뒤도 아닌 그 중간 지점 B가 제일 좋은 입천장 호흡 포인트, 혀의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자, 은주쌤이 눈물을 머금고 제자님들의 이해를 위해 흑역사 하나 가져왔어요. 여린 소리, 강한 진성, 고음까지 모든 소리를 A로만 냈던 과거의 은주쌤, 궁금하시죠? 같이 보고 올게요.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 여러분 어떠셨나요? 고음도 너무 불안정하고 목을 조이는 소리 확연하게 들리시나요? 그럼 이번에는 A에서 B의 위치로 당겨오는 소리 궁금하시죠? 은주쌤이 바로 들려드릴게요.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여러분, 이렇게 A를 사랑했던 은주쌤의 흑역사부터 입천장 호흡 포인트를 B로 이동하여 목조임 없는 고음까지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물론 입천장 호흡 포인트만으로 완벽한 고음을 낼 순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고음 뿌시기 1탄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고음과 제대로 싸워봅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